해외여행 증가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제주 관광이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 노선의 증평과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내국인 관광객이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주면서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438만 5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54만여 명으로 지난해 10만여 명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국제 직항 노선 운항이 확대된 데다 지난해부터 재개된 크루즈 관광객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위축으로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예년 같지 않아 얼어붙은 지역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봤더니 1조 8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세버스 등 운수업 분야만 일부 늘었고 숙박업과 음식점 분야는 제자리 걸음,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은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도 달랐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지갑을 닫은 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씀씀이가 컸습니다. 과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상권에선 올 들어 매출이 급등세를 보이며 내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분들 되게 작년보다 한 4, 5배는 훨씬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발 위주로 많이 사시고 다른 의류 가게에서도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올 들어 4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은 8,97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4.9% 감소했지만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들의 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6월 들어서도 중국과 일본발 국제 직항 노선이 늘어나고 크루즈 관광도 활성화되면서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제주와 중국 하얼빈, 텐진을 잇는 노선이 신설되고 다음 달에는 일본 도쿄 노선도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여행 수요도 지난 1월 270만 명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채워주고 해외 여행 쏠림 현상도 주춤하면서 위기 속인 제주 관광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